그러니까 얘도 있다 이거. 인성토문제. 해남에 왔습니다. 인성토문제입니다. 이름을 참아요. 통문제 카페, 북카페.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는다. 인간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운영해요? 어떻게 운영해요, 그거를?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촌이에요. 아,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남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 차 한잔 아, 먹고 그러셨어요?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갖고. 아, 여기는 뭔가 한번 아, 보려고. 여기는 이제 개인 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요, 그러니까 아, 촌장 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요 방들은 저쪽에는 작가들이 입주하셔서 아 창작 활동하는 곳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보세요. 광주? 예. 아, 멀리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작가님들은 뭐 이제 공부해서 평가해가지고 점심에 들어오는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무료로 오셔서 길게는 두 달, 한 달, 뭐 이제 아, 이런 글 식으로 쓰고 입주하셔서 창작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한만 3년 되는데 사재를 털었어. 근데 과연 털었어.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개인을 했다고요? 이게 보통 이게 한옥은 관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건축비도 많이 들죠. 아. 건축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도시에 있는 뭐 아파트 싹다 팔고 막 이래갖고 왔잖아. 또 남편이 또뭐 좋아하구만. 인문학을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토문제라는 뜻이 뭐예요? 글을 토해내다. 아, 글을 글을. 토해. 인성은 우리 남편 그 예, 인성. 아호. 아호. 전망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 전망이 다 좋은 데 찾아 마시면서 네. 뭐 저쪽을 해가지고 확 트놨으면은
앉아서 볼 때게 확 트이는 맛이 맛있는데. 어디로 탄다고요? 저쪽 유리를 좀 통유리 쓴다든가 이렇게 저 문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거를 그것이 없었으면은 어디 앉아도 딱 밖에 봤을 때게 확 트인 모습이 있는데. 고래되면은 이제 한옥에 멋스러움이 없으신대요. 한옥에 요 찬살. 예, 예. 예, 요게 그것을,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린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이제 한옥 지을 때 저는 이제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우리 조영희 형이 지나면서 텔레비에서도 자주 뵙고 내가 이문학 강의 한번 들은 것 같아. 아, 그랬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뭐 북카페 하면서 또 작가분들이 오셔서 찾고 오시는 거죠. 이분이에요, 저 천장님. 아. 저희 남편이 산 책들. 아, 박병도. 촌장님. 예. 아, 여기. 고생하시고 가세요. 네, 그래요. 예. 인송장. 여기가 인송문화촌 선재라고. 인송문화촌 토문재. 토문재는 글을 토해내는 집이란 뜻이고, 인송은 박병두 작가가 아우로 스승이신 방송 작가 만촌 선생이 작가의 데뷔 21살에 어질고 착하며 변화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셨다. 송정 아이, 그 소리 들어가면 이제 또 지어야 돼.